그런 이제 압박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셨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는데 오렌지 쉬운 7살부터는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나도 지나간 일을 돌보면서 안녕하세요. 청황만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인님. 네. 네. 오늘은 우리 이제 57세 우리 양띠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년의 운기는 좀 어떻게 가져갈지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뭐 이 57세 이제 정미생들이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마음고생을 또 많이 한 분들도 있지만 그중에 이렇게 이제 혼자서 책임지는 역할을 좀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은 정미생들이 그런데 뭐 동기간이고 형제고 부모고 그냥 나 혼자서 내가 책임을 짓고 해야지 된대는 그런 이제 압박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셨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는데 오렌지 쉬운 7살부터는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나도 지나간 일을 돌보면서 나도 내 몸을 건사하면서 살면 좀 어떨까. 이거는 여지껏 힘든 고비가 이제 많이 넘어왔고 쉬운 세 살, 쉬운 네 살 이 고비가 넘어왔고 또 올해는 뭐 쉬운은 일곱이다 하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7세 뭐 성주운이 들어왔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 근데 성주운이 들어왔다고 해도 내가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다 성주운 들어왔으니까 운빨이 있어 해갖고 섣불르게 일을 저지르면 더 힘들다는 얘기지. 그러기 때문에 아 내가 과연 갖다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사람을 믿는 것보다도 이 정기생분들이 솔직히 양띠 사람을 너무 좀 많이 믿어. 믿고 내 속으로 속상해도 혼자서 새끼는 영향이 많거든요. 네. 또 활발한 사람은 활발하지만은 한 80%는 진짜 순한 양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 선한 끝은 있고 네. 그렇지만 내가 아닌 건 아니고 뿌리칠 수만 있으면 되는데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하거든. 그게 이제 이 장점이야. 그게.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아닌 거 사이다 한번 서운하게 났지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딱 냉정을 찾아서 했을 지게는 그 순간은 상대방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생각을 하면은 대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유지가 되는데 금전이나 뭐나 내가 쉽게 생각을 해서 해주다 보면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런다 그러잖아.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올해는 그래도 정미생분들이 지금 힘들을 내셔가지고 여지껏 움츠리고 있지 마시고 이제는 아 나도 뭔가를 갖다 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돼. 아 우리가 하다못해 나이트클럽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 아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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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저절로 신이 나잖아. 네. 그런데 신이 안 나 안 나면 100% 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는 아 그래도 오늘 갖다 이렇게 오늘 하루가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그랬다 새로 또 전진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갖다 시작하자는 마음만 가지고 전진을 하면 꼭 성공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쉬운 여지껏 고비가 많이 넘어왔지만 이제 7세가 들어오고 이제 60주를 바라보잖아. 그러면 지금서부터 쉬운 7살 분들이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야지 돼요. 잡지 않으면은 지금 힘들어져. 네. 그리고 있는 재산도 관리를 잘해야지 돼. 첫째는 관리 잘못하면은 지금만 이래 무너져 버리면 말년까지 힘들거든. 근데 지금서부터 잘 이 차곡차곡 이 탑을 쌓는다고 하면은 말년에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저기 정미생 분들 힘들 좀 조금 더 분발하시고 내시고 특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뭐 무조건 갖다 이 투자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아무리 내가 운빨이 좋다 그래도 시국이 또 힘든 거지만 요때는 잠깐 주춤하고 잠깐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재충전을 해서 또 달려보면 어떨까요? 정미생분들
5월 갔다 7월 달서부터 그래도 운세는 갔다 열리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힘들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셔가지고 이제 이 올해 이 운기를 개면년 운기를 잘 받으셔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들 말년으로 갈수록 말년의 운기는 좀 대략 어떤 분들이 좀 맞는 건가요? 말년의 운이 보편적으로 나쁘진 않아. 이제 이 초년의 운이 뭐 좋으면 중년의 운은 한 번쯤 꺾이고 말년의 운은 좋고 또 이 저기 막 이 말년에 초년의 운이 막 좋았던 사람 말년의 운이 지금 나쁘고 이러거든. 네. 근데 요거는 아까 내가 이 얘기를 했지만 관리. 내가 요를 찌개는 아 이제서부터는 내가 이 모든 재정을 관리를 잘 들어가서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말년은 좋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 좋아요. 자식복은 좀 있는 편인가요? 자식복이 있죠.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 양띠들이 자손이라면은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은 특히 유난히 더 벌벌 떨어. 그냥 너무 그냥 자손들한테 이렇게 희생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이 먹어서 이거는 신을 떠나서 나이 먹은 선배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자손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자손들 때문에 그 한 자손 때문에 막 억눌려서 말썽 피우는 걸 그걸 다 매달리고 이러잖아. 그러면 나머지 자손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내차게 그냥 뭐 그렇다고 버리려는 게 아니라 말썽을 너무 피고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갖다 내차버리면 누가 부모가 도움을 툭하면 말썽 피면 해주니까는 기대기는 면이 있지만 기댈 곳이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잃었습니다. 내가 살라고. 또 아주 뭐 못된 세상에 이렇게 아주 못된 사람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이 환경이고 모든 것이 주변이고 살다 보니까 변하는 거지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악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제 대우를 하고 그러면은 감정이 있는 우리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소화만 잘 시키면은 일어서서 지나간 일을 더 일으켜 세워서 더 큰 자손이 될 수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이 먹어서까지 갔다가 이 자손 그냥 아니야 내가 해줘야지 내 손주까지 해줘야 벌벌벌 떠는 사람들 그 자손은 성공을 못합니다. 성공을 못해요. 그건 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놀고 먹고 말썽 부려도 부모가 다 해결해주는데 해결센데 뭐 그렇잖아. 근데 부모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대로 자손을 망치는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속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갖고 내 팽개쳤다가 나중에 그 자손이 또 정신을 차려서 그때는 도와주면 되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자손들을 다 건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우리 엄마들이 이 여자들이 모성애가 더 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엄마는 강해졌으면 좋겠어. 아빠보다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자손들 다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50세 우리 양팀은 한 말씀 마지막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우리 시온의 일곱의 정미생분들 힘내시고요. 다 힘든 고비는 어느 누구나 있지만 자꾸 극복해서 나가셔갖고 올해 개면연에는 그래도 이 계획한 대로 하나둘 매듭을 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내세요. 말년운들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